오늘의 시그널은 케어젠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. 갑자기 시장에서 예. 당뇨 관련주가 지금 갑자기 뭐 지금 이미 다 갔어요, 사실. 그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너무나 강하고 시가총액이 코스피, 코스닥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다 거기 저기 속한 기업이니까 사실 관심이 덜하죠. 왜냐면 이게 뭐 전체 큰 분류로 나누면 바이오기도 하고 바이오는 지금 사실 설 자리가 없는 상태잖아요. 근데 지금 당뇨 관련주가 미친 듯이 가가지고 이게 원래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의 제약사죠. 이 두 개가 이미 움직였거든요. 얘네가 원래 당뇨 치료제의 어떤 양대 산맥과 같았는데 그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부작용이 생겼잖아요. 살이 빠져가지고. 그래 생각하는 거죠.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여기엔 안 좋은데, 야, 이거 비만 환자들한테만 이거 따봉 아니야? 그래서 그 당뇨 치료제가 다 비만 치료제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싹센다니, 마운자로니 뭐 많이 나오잖아. 얘기 뭐 우리나라도 들여오고 뭐 어쩌고. 그쵸. 그게 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. 근데 그게 왜 여기서 더 각광을 받았느냐. 뭐 원래도 올라고 오르고 있었는데, 쟤네는 평생 올라요. 근데 왜 더 저기 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폭식을 한 거죠, 다들. 그러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니까 살찐 사람이 당뇨 확률이 높으니까 또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고 비만 환자가 많아지니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더 부각이 됐어요. 일라이릴리는 또 치매 치료제까지 가고. 근데 이제 그런 온기들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달부터 지금 동운 아나텍 느닷없이 갑자기 이 밑에 작년 지난달에 10,000원 밑에 있던 게 50,000원을 갔어요, 지금. 그리고 지금 뭐 이거 뭐 침인가 혈액인가 뭐 그거 하는 거죠. 혈액이 아니라 침으로 뭘 당뇨로 하는 뭐 그런 거. 그리고 펩트론도 갑자기 지난달부터 느닷없이 계속 하향세였는데 주가가 느닷없이 치솟았고요. 그다음에 아이센스 이건 제일 유명했던 회사죠. 이 혈당 측정기 이것도 갑자기 지난달부터 급등을 하고. 그리고 케어젠은 원래부터 이것도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당뇨 관련주가 갑자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시세를 뿜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오늘 저기 흔들릴 가능성 높죠. 어제 그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. 지금 그 나스닥에서.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그러면 가겠느냐.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큰 거죠. 지금 왜냐면 사자 호랑이가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혈당 조절 기능성 펩타이드 디글루스테롤 이게 FDA 신규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 등록되면서 그때부터 부각이 됐잖아요. 이게 그래서 그 디글루세테롤 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혈당 관리 건기식 프로지스테롤을 출시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형 당뇨 환자, 당뇨 전 단계 고위험군 해당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건기식인데 인슐린 저항성 낮춰주고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 높이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혈당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. 뭐 치료제는 아니에요. 건강기능식품이에요. 의약품은 아니고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뇨 어떤 관련주들이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거대한 그 흐름을 주도했던 애들이 오늘 흔들릴 가능성이 좀 확률이 있어 보이는 때 이런 것들이 더욱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왜냐면 이게 동시에 가기는 좀, 그쵸? 그 어려운 부분이 있죠.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야 되니까, 개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한쪽으로 쏠려야 되기 때문에, 그럴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뭐 당뇨병이 걱정되면 지금 아까 뭐 당뇨병 측정하는 것도 있고 뭐 저번에 혈액으로 측정하다가 이제 뭐 패치로 측정하고 그걸 이제 혈액도 아니고 침으로도 측정하고 타액으로 측정하고 이제 측정기기에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거기다가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. 그중에 이제 뭐 케어젠도 주목할 볼만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가 숨 고르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럴 때 비만, 당뇨 관련주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케어젠 준비를 해주셨다 말씀을 해주셨고요.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? 네, 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아이센스, 뭐 그리고 지금 동운 아나텍, 펩트론 얘네는 보시면은 그쵸? 그동안 별 움직임 없다가
지금 두 달 동안, 6, 7월 달 동안 갑자기 불기둥을 세우는 모습이죠. 예. 케어제는 다르죠. 6월, 7월 달에 불기둥을 세운 애가 아니라 얘는 이미 2022년도 2월 달부터 밑에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두 달로 봐선 차이가 없지만 무슨 차이냐면은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밑에서 꺾어갖고 쳐 올린 스타일하고 계단식으로 올린 스타일하고는 수급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더 단기, 전자가 조금 더 단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. 급하게 두 달 동안 저희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은 반면에 이건 그래도 2022년 작년부터 꾸준히 보유를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좀 중기 이상의 투자자들도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때 덜 흔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케어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과열권이긴 합니다. 불타기죠, 말 그대로. 이건 불타기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신고가기 때문에 어떤 전고점이나 모든 이동평균선으로 볼 부분은 없고요.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상단 채널을 타고 가기 때문에 예, 25만 6천 원에서 이쪽으로 위로 가게 되면 이제 위쪽 상단이 뭐 30만 원짜리 자리 바뀔 때까지도 지금 보일 수가 있겠죠.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불타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케어젠 전략은 불타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